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18회 우연물의 성상 및 시설 기준 제 기출 문제 해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6번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물과 반응해서 수산화트륨을 발생하는 무기관화물은 뭐냐?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무기관화물이니까 일단은 O가 두개 있고 여기에 자, 뭐가 있다? 무기화합물이 이제 금속분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번은 이제 중크롬산 염류거든요. 그 다음에 2번은 과망간산 염류. 그 다음에 3번 과산나트륨은 이제 무기화합물이고, 4번 과염산나트륨은 과염산 염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비교적 쉬운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부적으로 물하고 반응하면, 이제 과산나트륨은 Na2에 O2니까 이거 두 개하고, 이제 물두 개하고 반응하면 4NaOH니까, 자, 여기 이제 수산화나트륨이죠? 수산화나트륨 4개하고, 그 다음에 산소가 방출이 된다. 자, 이렇게 반응식이 구성이 됩니다. 77번, 제1류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라 하세요? 1번 정리는 황리에 비해 화학적으로 활성이 크고 공기 중에서 불안정하다. 이제 황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황리에 비해서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마그네슘 화재시 물을 주사하면 메탄가스가 발생한대요. 자, 그럼 마그네슘하고 물하고 만나면은 이제 메탄이 아니고 뭐가 만들어져요? 이제 수소가스가 만들어지죠. 자, 세 번째 유황은 연소될 때 오산화인이다. 자, 오산화인은 P가 두 개에다가 자, O가 다섯 개인데 유황은 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황은 보통 이산화 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철분은 상온에서 물군산과 반응해서 수소가스를 발생한다. 자, 답은 그래서 몇 번? 4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부적으로 두 번째 이제 마그네슘하고 이제 물하고 만나면은 이제 뭐가 나온다? 그런 이제 MgOH2하고요. 그다음에 H2라는 이런 게 나온다. 즉, 마그네슘과 물이 반응하면은 이제 수소가스가 만들어져서 폭발한다. 이렇게 될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유황은 이제 완전 연소되면은 자, 이산화황이 만들어집니다. 다른 말로 이제 뭐라고 그래요? 아황산 가스라고도 하죠. 78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1류 위험물인 금속분에 해당이 되는 것은, 자, 이게 이제 이전에도 한번 나왔던 그런 유형인데요. 자, 금속분. 그러면 일단은 이제 구리 빼고, 그 다음에 니켈 빠지고, 이제 칼슘도 빠지고, 왜냐면 알칼리 금속하고 알칼리 토금속이 빠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자, 150마이크로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미만인 것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철의 가루, 이것도 제외하고, 그럼 이것저것 다 빼면 해당이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아연분이 되겠습니다. 그 답은 4번이고요. 자, 금속분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알칼리, 알칼리 토, 철, 마그네슘 외니까, 철도 빼고, 마그네슘 빼고, 구리 빼고 니켈 빼고 150마이크로 50중량 미만인 거 빼고 그럼 다 빼면은 이제 알루미늄 그다음에 여기는 뭐 아연 뭐 이런 것들이고 은자 전에는 이제 은에 해당되는 게 여기 출제가 됐죠. 은 아연 그다음에 쭉 와서 알루미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금속분에 해당이 되겠다 이거. 그러니까 1번, 2번에 해당되는 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틀로. 그러니까 알칼리토르니까 칼슘이 알칼리토르에 들어가죠. 베ryllium,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알칼리 금속은 뭐 니튬, 나트륨, 칼륨 뭐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니까 세슘도 마찬가지고요. 79번입니다. 황린이 공기 중에서 완전 연소할 때 생성된 물질은 뭐냐? 이렇게 말하세요. 황린이니까 자,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뭐예요? P인을 갖다 가지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P가 지금 기본적으로 몇 개? 네 개를 갖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요거하고 이제 뭐하고? 완전되면 산소랑 반응하잖아요. 그럼 뭐가 나? 자, P2하고 O5 이렇게 유추할 수 있죠. 아하, 그래서 자, 뭐구나? 우산화인이구나. 이렇게 되어 있고. 황화수소 같은 경우는 H2S니까 황하고 여기 있는 이제 수소하고, 즉, 물하고 반응했을 때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유추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화수소는 인을 가진 화합물이 자, 뭐가 됐을 때, 물하고 반응했을 때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화수소. 그러니까 인화수소에 관련된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인화칼슘이잖아요? 자, 인화칼슘이 뭐라고 말하면, 물하고 반응하면은
이제 포스핀이 나오는데 이런 이제 포스핀을 갖다가 우리가 자 인화 수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BH3. 그다음에 이산화황은 이제 방금 전에 풀었던 자 그런 내용이죠. 자 황이 자 뭐가 됐을 때 완전 연소시에 자 연소시에 발생되는 물질이 이산화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답은 이제 1번 되겠죠. 쉬운 문제예요. 자, 80번이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탄화칼슘 10kg이 질소와 고온에서 모두 반응한다고 가정할 때 생성되는 칼슘 시안 아미드의 질량은 얼마냐? 원자량은 40, 탄소는 12, 질소는 14로 본다. 탄화칼슘 CaC2 이렇게 되겠죠? 자, 이놈하고 뭐하고? 질소하고 반응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질소하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거를 한번 해석을 해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풀이 갖다 보겠습니다. 탄화칼슘 CaC2가 질소랑 반응하면 CaCN2가 되고요. 그 다음에 탄소가 떨어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이제 칼슘 시안 아미드라고 합니다. 그럼 요거의 분자량이니까 칼슘은 지금 얼마 40이라고 주었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분자량을 갖다 계산해보니까 탄화칼슘은 64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칼슘 시안 아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나왔어요? 이제 80이 나왔죠? 그러면 64kg을 갖다 기준 잡았을 때 분자량이, 그죠? 요때 탄화칼슘 얼마야? 10kg 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칼슘 시안 아미드, 얘가 분자량이 80일 때는 자, 요거 질량은 얼마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64에서 80으로 분자량이 늘어났으니까 10에서 해당되는 이제 질량도 늘어날겠죠. 그래서 요 관계를 갖다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나오냐? 12.5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 비례 관계가 되겠다 얘기입니다. 그죠? 즉 뭐예요? 이게 탄화칼슘 10kg에 반응하면 이제 칼슘 시안 아미드는 얼마가 나오냐 이런 얘기예요. 이제 분자량이 비례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산출하시면은 이제 답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64 대 10은 이제 80 대 M이니까 자, 계산하면은 12.5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문제는 좀 상당히 까다로운 자, 그런 유형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81번입니다. 아세트알데히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아세트알데히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특수인화물이고요. 이제 특수인화물 즉 사류 유연물 중에 특수인화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1번 보면 공기 중에 산화되면 에틸알코올이 생성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건 이제 틀린 설명이고요. 자, 2번 강산화제와 접촉 시 혼족발화 위험성이 있다. 그렇죠? 3번 인화점이 낮아서 상온에서 인화하기 쉬운 물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세탈데이드.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38도씨 정도 되죠. 그 다음에 구리, 마그네슘, 수은, 운과 반응하면 폭발성 물질을 생성해서 폭발한 특징이 있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 답은 1번이고요. 조금 부연 설명 들어가면은 에틸알코올의 산화 또는 아세틸렌의 수화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이 자, 뭐다? 아세트, 알데히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틸알코올을 만드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82번입니다. 탄화 알루미늄과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각각 물과 반응할 때 생성되는 기체는 뭐냐 이렇게 모았거든요. 그러면 탄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물하고 반응하면 메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트리에틸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물과 반응하면 이제 에탄이 나오죠. 그 메탄과 에탄으로 표현된 자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반응식 갖다 보면, 탄화 알루미늄이니까 Al4에다가 C3가 됩니다. 요놈하고 물 12개랑 반응하면은, 자, 메탄이 3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산화 알루미늄이, 자, 4개가 나온다. 트리에틸 알루미늄이면, 이제 에틸이 몇 개? 3개 있는 알루미늄이다. 요거하고 물하고 반응하면은, 이제 수산화 알루미늄하고, 이제 그 다음에 에탄이, 자, 몇 개? 3개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일단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탄화 알루미늄의 표현이 어떻게 되고 트리에틸 알루미늄의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런 거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우연물 기능장 준비하신 분들은 이런 반응식도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자, 외우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단순하게 그냥 우리 이제 관리사용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이제 반응했을 때 무엇이 나오느냐. 이제 이런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우연물 기능장 준비하셨던 분은 이제 보다 수월하게 잡을 수가 있겠죠.
83번이요. 제4류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물어봤어요. 자, 1번 크레오소토리입니다. 크레오소토리. 자, 몇 석유류죠? 제3석유류에 해당이 되겠네요. 콜타를 중요하여 제조하며 나프탈렌과 안트라센을 포함한 혼합물이다. 자, 두 번째, 콜로디온은 용제의 네탄올과 에테르가 증발하면 용유염 같은 산화성을 나타낸다. 여기 되어 있습니다. 틀렸죠? 그렇죠? 산화성 있는 거는 보통 인류하고 면류, 용유염물이니까. 자, 3번에 이황화탄소는 액체 비중이 물보다 크며 완전 연소 시에 이산화황과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된다. 그렇죠? 이황화탄소 CS2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게 황을 갖다 하면 여기 때문에 자 뭐예요? 이산화황. 그 다음에 산소하고 만나니까 C하고 탄소 만나면 CO2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맞고요. 자 4번 이소프로필 알코올은 25도씨에서 인하의 위험성이 있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낮은 곳에 체류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고요. 그 다음에 액체는 물보다 가볍죠. 자 그런 특성.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자 부적으로 이제 콜로디온은 에테르와 알코올의 혼합액의 질소가 10% 정도인 나이트로 셀룰로스. 그래서 전에는 이제 이거 같던 이제 니트로 셀룰로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읽는 방법이 조금씩 변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니트로 셀룰로스, 최근에는 나이트로 셀룰로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화성이 없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